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배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 네.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 맞게 적응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회성을 가지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들로서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떨지, 그쵸. 그리고 직장 상사였을 때는 어떨지, 그냥 그 사람을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인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사실 가능한 게 그렇죠.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흔히들 뭐 드네요. 그런 얘기를 하죠. 역할 갈등이라고 하죠. 내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역할들이 서로 상충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역할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뭐 아빠일 순 있지만 뭐 좋은 남편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좋은 그렇죠. 상사이긴 하지만 뭐 진짜 뭐 좋은 친구가 아닌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상충하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 그런 있는 말이에요. 그대로라는 게그 사람의 그냥 뭐 그냥 뭔가 정신줄 놓은 밑바닥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사회성이 한 일부 단편을 본게 아닌가? 그쵸. 어쨌든 우린 단편과 소통을 하는 거죠. 제가 맞아요. 뭐 명엄 씨라고 소통을 할 때도 뭐 전체 황명엄의 모든 캐릭터와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친구이자 동료이자 선배인 이런 맞아요. 황명엄과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인정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와의 관계 이외의 관계를 봤을 때그 사람을 조금 더 판단할 수 있고 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네. 있는 그대로를 뭐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더 다양한 이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그렇죠.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게 있죠. 기타 브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기타 하나를 보고 그 브랜드 전체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맞아요. 브랜드의 다양한 모델들을 보면 볼수록 그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브랜드의 새로운 매력이라든가 또 포텐셜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날 때그 기타 처음 해본 한두 개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이제 그 브랜드를 좀 알아가고 친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생은 처음에 진짜 좋아도 완전히 고득점이 나오기가 힘들고, 맞아요. 아무리 뭔가 좀 실망스럽다고 해도 섣불리 그냥 그 브랜드 자체를 폄하하지 않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늘 하는 요 빌라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친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직 듭니다. 많이 못 봤죠? 네, 빌라 저희가 두개딱 지금까지 했었거든요. 빌라의 간단한 브랜드 소개는 빌라 첫 시간에 했었던 V7 싸소매. 싸소매 모델 가서 SASOME 모델 가서 보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빌라의 이제 좀 다른 역할들,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좀첫 시간에 보지 못했던 다른 면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첫 시간에 할건 MC 코아이. 코아이네. 그렇습니다. 네, 코아이네. 고아이네. 네, 이게 무섭단 뜻이죠, 일본어로. 네, MC 고아이네. 네, 그래서 코아 이 모델입니다. 요거 그래서 코아 목재를 사용하고 일렉트로닉이 들어갔다는 뜻인데, 요거 코아에 대해서 다시 이따 설명 좀 드릴게요. 43만 8천원이에요, 할인가가. 그 다음에 다음 시간 할건 V8 8기통. 그렇죠. 우리 팔기통. 그 매드맥스 보면은 V8에 대한 그 낭만이 생기죠. 네, V8 오메 모델. 오메. 그 다음은 음에 V8 가체. 가체. 가채 모델. 이렇게 오늘 세 개를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가 100만 원대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기대가 되네요. 자, MC 코아 이 모델인데, 이 코아가 사실 저희가 코아를 그냥 코아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하와이안 코아라고 같이 이제 명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아 목재를 사용하는 그 브랜드들 중에 그 좋은 약간 좀 하이엔드급에서 코어를 사용하면 사운드가 굉장히 좋고 독특하고 그렇잖아요. 그 코어들은 전부 다 실제로 하와이안 코어들이고, 하와이에서 자생하는 그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실제 아카시아랑은 좀 다르고 음향목으로서 굉장히 좋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목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형 기타에 쓰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하와이언 코아라는 게 아카시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나는 그냥 아무 막 싸구려 아카시아들도 코아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해서 이제 그냥 막 시장에 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그건가요? 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코아라고 해놓고 그래 근데 여기다 자진 납세를 해놨네. 아하. 네, 그래서 상판 목재 보면은 지금 솔리드 플레임드 아카시아 돼 있고 축구판에도 플레임드 아카시아 돼 있는데 이 아카시아가 뭐 동남아 쪽에서 뭐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그냥 자생하는 그런 나무들은 그냥 아카시아 저렴한 음향목으로서의 이제 그 가치는 하와이언 코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뭐 대체목 보급형. 그런 음향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브랜드들의 뭐 테일러의 막 무슨 뭐 400만 원, 500만 원대의 그 코아 모델들은 전부 다 실제로 하와이언 코아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건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냥 아카시아. 그냥 결국 코아인애가 아니고 실제로는 MC 아카시아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아카시아까지 이렇게 다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 코아 한 것처럼 ACA까지 해서 MC 아카이. 진짜 아까 우리 저기 당구장 가면 종종 하는 말이죠. 아까 예 그렇습니다. 참네. 네. 아 둘이 당구장 간 지도 오래됐네요. 내일 안 거치고 있죠. 나 요새 왜 어떤 마음을 이러지? 왜 이렇게 내를 놓지? 내 기능이 떨어지지. 네. MC 코아이 말고 실제로는 아까이 모델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438,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2cm, 무게 1.92kg로 생각보다 그 체격에 비해서 무게는 좀 나가는 편이에요. 두께 95mm, 9프렛 뒷둘레가 72mm, 쉐입은 이제 미니 저 안쪽에 보면 미니 캠퍼라고 돼 있거든요. 캠퍼. 여기 안에 보이시나요? 네, 저 캠퍼라는 말이 뭐 야영객이라는 뜻도 있고 뭐 무슨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쉐입은 그렇고요. 상판은 솔리드 플레임드 아카시아, 축구판 플레임드 아카시아, 그 다음에 피니쉬는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아니에요. 앞에는 네, 앞에는 유광 반딱반딱하네요. 네. 탑에는. 네, 그리고 4개 마호가니, 헤드머신에는 크롬 헤드머신 14대1 기업이 오픈 기어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누번너, 너트 너비 43mm, 지판은 포페로, 그리고 스케일은 579mm, 22.8인치로 굉장히 작고요. 픽업은 피시맨의 GT2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포페로, 그래서 아카시아 포페로 전부 다 대체목 보급형 목재 이런 것들로 구성된 저렴한 기타 438,000원의 코아이 스펙 살펴봤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스트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알맹이가 굵죠? 그죠? 네. 단단하고 약간 뭔가 체조 선수 같은 느낌이에요. 좀 작고 단단한 맞아요. 느낌. 맞아요. 이게 느낌. 그 위쪽에 하이대역이 뭔가 그 명호 씨가 그때도 뭐 봄바람과 같은 설렘이 있는데 이런 말씀 주셨잖아. 약간 그 살랑살랑한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빌라의 좀 사운드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핑거도 바로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부담스럽게 배음이 많은 게 아니고 약간 살랑살랑 그런 거. 여행 가서 이런 거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딱 그런 느낌. 그 위쪽이 막 이렇게 들려 있거나 아니면은 뭐 크기가 크거나 이런 거 아니고 소박하고 좀 가운데 코어 단단하고 위쪽에 그냥 약간 살랑살랑한 정도의 적당한 하이가 있는 미니 기타니까 네. 미니 기타 특성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못생겼죠? 네, 조금 못생겼어요. 조금... 조금만 좀 빼면 되지 않을까? 빼볼까요? 네. 좀 더 빼볼까요? 네. 네. 조금만 빼도 뭐 괜찮네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50만 원대 이하의 기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못생긴 중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뭔가 안 좋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냥 그 정도 밸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적당하네요. 적당한 정도. 네. 맞아요. 싱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해요. 무난한 사운드. 핑커 치니까 그 길드 얘기하셨던 거 네. 그 약간 나오죠. 네, 그렇죠. 그죠? 네. 43mm인가요? 네, 43이에요. 43, 약간 네. 작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 치던 게 이제 거진다가 44, 45, 45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뭐 소나기인데 뭐 소나기가 막 강하게 내리는 그런 몰아치는 소나기가 아니고 그냥 뭐 살랑살랑 네. 내리는 그 정도 소박한 소나기 듣고 왔습니다. 자 이게 뭐 아카시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는 사실 보기가 좀 드문데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약간 세계관의 그런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빌라의 뭐 그때 초반에 했던 두 개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면 약간 그 살랑살랑한 포근한 하이 과하지 않은 하이와 그리고 중저역대에 확실히 좀 자기 그 성향이 좀 있는 그런 코어들이 조금 느껴지는 요 가격대 미니가 뭐가 있죠? 얼스가 얼스는 더 훨씬 싸죠. 얼스는 20만원대 초반 되고. 네. 요 가격에는 저기 테일러의 베이비가 있죠. 아. 네. 지금 보니까 테일러 베이비 모델이 한 40만원대 할인 적용돼가지고 40만원대 중반 정도 나와있네요. 거의 똑같아요 가격이. 근데 테일러 베이비는 확실히 조금 그 성향 자체가 그 테일러 특유의 맞아요. 네, 그 성향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두 개가 뭔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완전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미니 기타 가성비의 최고봉은 얼스 미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싸잖아. 네, 그건 너무 싸서. 네. 너무 싸기도 싸고 일단 야. 사운드가 야, 그렇습니다. 야, 가성비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그거와 뭐 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테일러의 베이비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다른 쪽의 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빌라를 이제 한 세 번째 기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좀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모습을 조금만 더 보여줘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가격대로 내려오면서 확실히 좀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카시아의 매력을 조금 새롭게 알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매력을 알게 됐다기보다 사실 뭐 어쨌든 보급형 대체목으로서 지금 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실제로 뭔가 그 코어인 척 하려고 뭔가 그 아카시아를 코어로 막 둔갑시켜갖고 고 스펙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아카시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면 저는 전혀 뭐 맞아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모델명은 아카이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도록 하지만 모델명 아카이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스펙에다 써놓은 건 좋았는데 모델명 코어로 하면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죠. 하지만 뭐 사운드는 괜찮았습니다. 43만 8천원이요. 네, 점수 몇 대면 7.5, 8.0 네, 이 정도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아직 그 뭐랄까 확실한 아 빌라는 이게 한 방이다 이런 그렇죠. 거를 보여줄 만큼의 그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43만 8천 원에 또 다른 대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점수가 약간 좀 짜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MC 코아이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V8 5매로 갑니다. V8 5매. 이건 확 뛰죠? 네, 8기통 기타 109만 8천 원 확 뛰어요. 할인 안 된 가격은 122만 원. 음흠. 가격이 상당히 나가죠. 이거는 지금 체급으로 보자면 가격대는 지금 LL16이랑 거의 맞아요. 동일 체급으로 봐야 될 텐데 과연 사운드적으로 가성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음 시간에 V8 모델 기대가 됩니다. 네, 빌라의 고가 모델로 넘어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